여기가 철암 중고등학교구만. 철암 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보이네. 아, 이 전망을 제대로 볼 수가 있구나. 어이구, 피네골.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이뻐. 가볼까? 이쪽으로. 철암 중고등학교 케어센터. 와, 이쪽도 경치가 좋네. 와, 절벽에 피려고 막 준비하고 있네. 여기도 절벽에 피려고. 오, 기차가 지나간다. 화물열차. 아, 저기가 백병산이구나. 백병산. 아, 경치 좋네. 아, 손님을 모시고 피네골 쪽에 왔다가 한번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철암주공. 자, 옛날에 여기 피네골도 사람이 엄청 많이 살던 곳인데, 요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주 이쁩니다. 아주 자, 우리 구독자님이신 이 이정수님께서 보시면은 아, 피네골 기억납니다. 예, 이러실 것 같은데. 저 앞에 저게 시루봉. 아, 시루봉. 저쪽에 시루봉, 시루봉. 그 뒤로 멀리 저 보이는 곳은 백병산. 자, 봄이 오는 철암 피네골 그 뒷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나름대로 좋습니다, 여러분. 저게 저 앞에 예, 무슨 시설물 같은 게 보이는데, 그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단풍 축제장. 아, 여기서 보는 경치가 좋네. 좋아. 자, 옛날 철암 피네골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오호, 피네골이 저렇게 변했구나 이러실 텐데. 철암주공. 아,
꽃이 피네 여기도 동박꽃. 진달래가 피느라고, 야, 이거 진달래 필때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응? 이거 진달래가 피려고 말이지, 이렇게. 머리가 맺혀져 있네. 진달래 피고, 진달래 꽃필때 한번 와야 되겠네. 와야 되겠어. 저 뒤로도 저렇게 사람이 댕길 수 있는 길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 산책로가. 오호. 산책로가 예쁘게 되어 있어. 개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이고. 꽃이 피는구나. 꽃이 피어. 생강꽃. 옛날에 탄광이 잘 돌아갈 적에 여기에서 그 아들 놓고 딸 놓고 소위 말하자면 코딱지만한 집을 짓고 살으셨네. 가을에 올라오면 뱀이 많겠다, 이게. 딱 생긴 게. 아, 여기도 탄광 시절에 집이 있었네, 여기도. 집이 있었어. 곰치도 살살 올라오고, 곰치. 옛날에 여기 철수, 손자, 연희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탄광에 가셔서 석탄을 캐시고, 또 조금 잘 나가는 집은 엄마는 선탄을 하시고, 이것도 크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태백의 그 역사입니다. 역사. 쌀이나무 같은 걸탁 엮어가지고 이렇게 쫄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집을 쳤네. 진흙으로. 아이고. 요런 집에서. 살아보겠다고. 오, 루삥. 그야말로 나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게 루삥입니다, 루삥. 그 군용 천 같은 데다가 코르타르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집질 때 지붕재로 사용했는데, 이게 그 우리 광산 댕기던 사람들 그 말로는 루삥 그랬어요, 루삥. 아, 이 루삥도 이제 보기 힘든데. 아, 특수천 루삥.
자, 골탕 무친 게 여기 보이죠? 골탕 코르타르. 코르타르 골탕. 골탕 먹인 집. 아, 이거 진짜 보기 힘든데 이것도. 아유, 참. 처자식 데리고 와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자, 이제 폭삭 내리앉기 직전인데. 자, 저쪽에 보시면은 저 얇은 판자 같은 게 보이시는데, 저거는 탄광 제재소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와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아, 이건 쌀이나무로 다 벽을 말이지. 근데 진흙이 발랐네, 진흙. 한 50년 전 생각납니다. 50년 전 저도 이런 집에 살았는데, 제재소에서 피죽을 사거나 얻어와서 이렇게, 우와, 전축. 자,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찍 거냐 하면은, 예, 이것도 오면은 태백의 어떤 그 역사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